출장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침이 밝았는데요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되겠고요. 저는 뭐 커알못이라서 이런 에스프레소 종류는 별로 안 마셔봤거든요. 이 쓴 걸 어떻게 먹나 그 생각에 뭐 커피 전문점을 가도 거의 뭐 아메리카노나 라떼 종류 먹었지 에스프레소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그러다가 돌체구스토 구입하면서 까라로의 이 크레마 에스프레소 이거 하나 먹어본 게 다거든요. 근데 얘는 이름처럼 위에 크레마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에스프레소 종류가 돼서 다른 에스프레소들은 어떨까 궁금하기는 했어요. 그래서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 로스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. 한번 박스나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 물은 30ml에 한 칸 되겠고요. 5.5g으로 12개가 들어있어요. 원산지는 영국이고 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. 뭐 여느 제품들처럼 그냥 우르르 들어있네요. 박스 색깔하고 동일한 이거 뭐 군청색이라고 그래야 되나? 자,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. 가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향이 좋은데요? 까라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? 근데 이렇게 방에 더 퍼지는 거는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지? 오늘 유난히 그렇게 느껴져서 그러나? 일단 한 모금 마셔볼게요. 어우, 써. 라고 느낄 때쯤에 까라로도 야, 이거 완전 한약이네 하는 찰나에 뭔가 좀 입안의 그 잔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게 좋았거든. 이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도 에스프레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쓰다고 할 것 같아. 근데 일반 커피하고는 다르게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커피의 잔향이 꽤 오랫동안 남는다고 그래야 되나? 아, 그래도 쓰네. 물 한 칸 더 내려왔거든요. 이게 보시다시피 강도가 11이에요. 제가 그렇게 뭐 돌체구스토 캡슐을 많이 산 거는 아닌데 지금까지 구매한 커피 중에서 얘가 제일 강한 것 같거든요. 아, 물을 한 번 더 내렸는데도 되게 강하네. 이거 한 캡슐이면은 500ml 잔에다가 얼음 채워가지고 아이스커피나 뭐 이런 라떼 같은 거 만들어 먹어도 되겠어요. 저같이 이제 초짜들한테는 상당히 하드코어적인 네, 그런 제품 같아요. 지금 저거를 반쯤 먹다가 한 칸을 다시 내린 건데 그런데도 쎄. 네.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그냥 원샷으로 먹지?
왜 가끔 막 진하게 먹고 싶을 때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좋을 것 같아. 가끔 가다가 평들 보면 뭐 돌체고스토가 맛이 없네, 뭐 싱겁네,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가끔 볼수 있는데요. 싱거워서 불만이라면은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 로스트 이 제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물을 두 번을 내렸는데도 뭐 모자르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. 돌체고스토의 카페 메뉴 컬렉션을 제외하고 일곱 종류 정도를 구매를 해봤는데요. 뭐 많이 마셔본 건 아니죠. 근데 가장 강력하고 뭔가 기억에 되게 남을 것 같은 그런 커피예요. 아,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. 자,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로스트였고요.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